되고 싶어. 우와. 나야. 뭐야. 왜들 그래? 삼촌, 빨간 모자는 내가 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빨간 모자? 응. 내일 유치원에서 동국이 하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해볼 동국은 빨간 모자예요. 우와! 빨간 모자네! 재밌겠다! 역할을 정해야 하는데, 주인공 빨간 모자는 누가 해볼까요? 주인공? 내가 할 거야. 너 저번에 주인공 했잖아. 빨간 모자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란 말이야. 셋 다 빨간 모자가 하고 싶구나. 주인공이잖아요. 삼촌이 보기에는 빨간 모자에 나오는 무서운 늑대나 다정한 할머니, 그리고 멋진 사냥꾼 같은 역할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주인공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작은 역할이라도. 몰라. 내가 꼭 빨간 모자 할 거야. 내가 할 거라고. 나도 해보고 싶은데. 뚜왕, 내가 주인공 하고 싶어. 나야. 내가 할래. 뚜왕. 빨간 모자는 할머니 댁으로 엄마 심부름을 갔어요. 내가 빨간 모자네. 나도. 내가 주인공이다. 아자. 나라고. 빨간 모자는 늑대를 만났어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늑대는 누가 하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늑대가 안 와? 뭐야? 늑대 없어? 늑대 아우! 늑대 나왔다.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할머니께 빵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저쪽에 예쁜 꽃밭이 있던데 가서 아름다운 꽃 좀 가져다 드리면 어때? 꽃이요? 내가 가져다 드릴 거야. 이제 내가 먼저 가서 할머니를 꿀꺽. 진짜 늑대 같아. 늑대 역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늑대 할 걸 그랬나? 할머니는 빨간 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야? 할머니는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무슨 일이야? 뭐야? 할머니는 또 누가 하지? 아이고, 어머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 우리 아가들이 오기로 했는데 언제 올래나. 아이고, 내 허리가 그냥 튼튼해요. 튼튼해요. 올라. 아유, 잘한다. 아유, 재밌다. 오, 할머니 역할도 재밌네. 박수도 많이 쳐주잖아. 내가 할머니하고. 응? 누가 왔나? 빨간 모자니? 아이고, 살려줘! 빨간 모자는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다는 것을 알고 슬프게 울었어요.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아, 사냥꾼이 없나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 사냥꾼? 사냥꾼은 누가 하지? 늑대 꼼짝마! 이 녀석 어디 갔지? 우와! 얘들아, 괜찮니? 걱정 마. 이젠 내가 지켜줄게. 이 숲속에 앉아는 나 사냥꾼이 지킨다. 어머, 사냥꾼 멋지다. 오, 최고. 사냥꾼 멋져. 내가 사냥꾼 할래. 그래, 결심했어. 그래, 얘들아, 잘 다녀왔어. 오? 할머니와 내가 꿀꺽 해주지. 야하하하! 에고, 할미 살려! 이런 나쁜 늑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오, 멋진데? 그치? 우리 오늘 박수도 엄청 많이 받았어. 아. 오. 근데 너희 언제는 빨간 모자 한다고 난리더니? 아이, 삼촌. 꼭 주인공이어야 맛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어도 멋진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우와, 우리 오늘 엄청 멋있었지. 우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아했지. 우왕. 딩동댕 친구들도 주인공이 제일 멋져 보여? 그런데 주인공이 아닌 역할도 사실은 엄청 멋져. 맞아. 우리 유치원에서 동극을 하거나 놀이할 때 어떤 역할이든 신나게 하고, 딩동댕키어 홈페이지에서 뚜왕의 친정 배지로 꼭 받자. 안녕. 안녕. 난 주원이야. 종이접기로 딱지 잡는 법을 배워서 유치원 친구들에게 모두 나눠줄 딱지를 만들었어. 친구들이 좋아할 색도 고르고 이름도 적었어. 칭찬해줘. 멋진 어린이 됐지? 우와.